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프터 타로랑 라이드 웨이트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를 한 장씩 비교해 보는 동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해요. 라이드 웨이트 카드는 제가 좋아하는 한슨 로버츠가 컬러링한 버전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애프터 타로는 예, 로스카라베어에서 나온 카드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타로 카드 자체의 재질도 달라서 지금 같이 똑같이 78장인데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나네요. 네, 일단은 지금 한 장씩 비교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린다면 이제 요 전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애프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바보 카드에서 절벽이 앞에 있는지 모르고 이 분이 앞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애프터는 그 이후에 실제로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이 이후의 상황을 타로텔러가 상상해서 네 이렇게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타로카드예요. 그래서 라이드 웨이트 카드 기초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이 카드를 구입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고 비포도 있고 애프터도 있고 뉴 비전이라는 카드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프터 타로 한 가지만 구입했어요. 애프터 이야기가 더 공부할 것도 거리도 있고 이 카드 자체를 한 장씩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만 우선 사서 공부를 하신다면 애프터 타로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 비포, 애프터, 그다음에 이 현재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상징적인 부분을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지팡이 짐보라던가 이 강아지 그 다음에 손에 지금 들고 있는 흰 장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더 높이기에 좋은 것 같아요. 한 장씩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